7월 25일 목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DID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는 가운데 DID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합체가 구성됐습니다.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는 24일 서울 엠베서더 강남 소도배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국내에서는 SK와 LG텔레콤, KT 등이 참여한 연합에 이어 두 번째 DID 연합체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기존 금융권을 비롯한 IT 등 비금융권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해 DID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한호연 부회장은 DID 얼라이언스 추진 배경에 대해 DID에 대한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활용성을 높일 방안을 생각하다 추진하게 됐다면서 기업들의 경험을 해외와 공유하면 시너지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H농협은행이 23일 서울시 중구소재 동국대학교 경영관에서 블록체인 전문인력특별과정 2기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농협은행과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이 지난 6월 개설한 특별과정 2기는 범농협 블록체인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8주간 블록체인 개념 교육과 실습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블록체인 기술 활용 서비스 개발에 중점을 두고 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통한 실무 적용 방안과 블록체인 모델 제작 실습 등 이론뿐 아니라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코인플러그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시행되는 서비스 중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현장을 촬영해 사건과 재난, 교통현장 등을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제보 영상은 위치 정보와 함께 지자체와 관련 기관으로 바로 전송돼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며 제보자에게는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가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제보자의 신원 노출 위험이 높았던 기존 ID 로그인 시스템에 비해 신원 인증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메타디움의 DID 솔루션 키핀을 도입한 이 서비스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영상 정보의 열람 이력이 모두 기록돼 정보 활용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미 의회 상원 은행위원회가 다음 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규제 시스템에 대해 보다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현지 시간 24일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디지털 커리큘럼과 블록체인 규제 프레임워크의 확대라는 제목으로 청문회를 7월 30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주 상원과 하원에서 열렸던 페이스북 리브라 청문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보다 광범위하게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상원은행위원회에 이어 하원금융위원회에서 열린 페이스북 리브라 청문회에서는 리브라에 대한 미 정치권의 공격이 계속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스 박하은이었습니다.